경찰이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임 시절인 2014년부터 4년간 건설업체 인허가를 대가로 용인 기흥구 일대 토지를 싼값에 사들여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정찬민 의원은 정부특별합동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 수사 결과 구속영장을 신청한 첫 현역 국회의원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